마반야바라밀,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집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약간 제목을 세게 줬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은 말하지 말자. 먼저 우리 큰 스님 법문, 1985년 9월 4일자 바로 호법법회에서 하셨던 법문을 부분적으로 녹취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계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것은 입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말은 굉장한 것이어서 능히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하고 정말 평화롭고 기뻐하고 좋아서 알뛸 정도로 만들기도 하니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잘 써야지 잘못 쓰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세상도 어지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말을 잘 써야 합니다. 사리부타 장로, 우리 반야신경에 등장하시는 사리불 존자, 사리자 다 아시죠? 사리부타 존자가 앙거가 끝나고 나서 유행을 떠나려고 부처님께 담배를 하시고 또 사리부타 존자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 일행과 함께 그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별을 했습니다. 담배를 올리고 작별 인사를 부처님께 하고 떠날 채비를 하고 또 다른 비구들과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른 비구들도 뒤에 여럿이 있으니까 사리부타 존자가 그들에게도 오늘 만행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유행이라고 저 유행 우리 요즘에는 만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예전에는 유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유자 행할 행자에서 물처럼 구름처럼 바람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유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서 잘 지내시기를 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비구, 좀 질투심이 많은 비구였던 것 같아요. 이 비구의 이름을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비구가 앙심을 품었습니다. 나는 사리부타 존재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랐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고 사리부타 존재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재에게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구가 부처님께 가서 고합니다. 사리부타 존재가 저를 이유도 없이 세게 때려서 제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게 저를 두들겨 패고 욕설을 하고는 그냥 유행을 떠나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당장 지금 가고 있는 사리부타 현자를, 사리부타를 불러오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가 부지런히 사리부타 현자를 따라가서 사리부타 현자를 불러 세웠습니다. 불러세워서 부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리부타에게 물어봅니다. 사리부타여,
그대는 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동료 비구를 때리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유행을 떠났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사리부타 존자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시다가 아홉 가지 비유를 들어서 당신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아난다 존자 그리고 목련 존자 이 두 분은 사리부타 존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비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비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리부타 존자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비구들 앞에서 사리부타 존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리부타 존자가 하신 말씀 일부분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법회보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 굵은 글씨입니다. 부처님이시여 마치 똥이 땅이 똥, 오줌, 침, 피,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저도 땅과 같이 광대하고 무량한 마음으로 화를 내거나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머뭅니다. 부처님이시여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확립되지 않았다면 저는 동료 비구에게 상처를 주고 화해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이 똥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침이라든가 피라든가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물을 씻어버리잖아요. 씻어주듯이 저도 저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저는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항상 확립하면서 지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그렇게 확립하면서 지내는 제가 어찌 동료를 때리고도 때렸다는 것도 있고 사과하는 것도 있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불도 마찬가지, 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똥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침이라든가 피라든가 고름 등을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간에 싫어하거나 피하지 않고 불도 마찬가지로 다 태워버려요. 그와 같이 저도 저에게 생기는 똥이라든가 오줌이라든가 침이라든가 피라든가 고름을 다 불처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내 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저는 몸을 알아차림으로써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동료를 때리고 화해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유행을 떠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의 비유도 듭니다. 바람이라는 것도 어떤 물건이든지 가리지 않고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것이면 다 치우잖아요. 그렇게 치우듯이 내 몸도 마찬가지로 바람처럼 더러운 것들을 치웁니다. 그것을 저는 충분히 알아차립니다. 그런 제가 어찌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잃어버리고 동료에게 사과하는 것도 있고 혼자서 유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넝마주의가 모든 것을 죽잖아요. 쓰레기를 다 죽잖아요. 쓰레기를 죽듯이 저는 그렇게 내가 주어야 될 것들을, 내 몸에서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저는 정확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런 제가 어찌 알아차림을 잊고 또 동료에게 화해하고 사과하는 것을 잊고 혼자서 유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진 황소는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길들여진 황소는 그들을 잘 피해서 천천히 유행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리저리 거닙니다. 그리고 그때 늘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을 잊지 않는 제가 어찌 동료에게 사과하는 것을 잊고
유행을 떠났겠습니다. 장신구를 좋아하는 여인이 만약에 누군가가 목에다가 뱀을 걸어줬다.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뱀을 치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 몸에 더러운 것이 발견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씻어내거나 버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몸의 현상을 잘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동료를 때리고서 사과하지도 않고 유행을 떠났겠습니다. 또 구멍난 냄비를 사용하는 남자가 구멍난 냄비 위에서 줄줄 새는 것을 보면서 그 냄비를 사용하듯이 저는 제 몸의 구멍으로부터 물이 줄줄 새는 것을 다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사과할 것을 잊고 동료를 때리고서 사과하지 않고 혼자서 유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더 이상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리뿌따여 이 어리석은 비구를 용서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의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비구는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 앞에 부처님 발을 어루만지면서 사죄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참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리뿌따 존자와 같이 위대하신 분을 제가 몰라보고 함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디 저를 크게 벌하여 주소서라고 부처님께 간곡히 사과를 합니다. 사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리석은 비구를 용서해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비구는 곧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뿌따 존자가 그 비구에게 다가갑니다. 그 비구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공손한 태도로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을 용서해 드립니다. 제가 혹시 스님에게 상처 준 일이 있다면 스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긴 줬나요? 이름을 안 불러주므로써, 상처를 주긴 줬네요. 뭐 이런 경우 왕왕 있지 않나요? 저도 일일이 인사를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눈길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앙심 품지 마십시오. 근데 그것도 이제 사리뿌따 존자가 생각하기에는, 아, 내가 일일이 사람들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을 빠뜨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리뿌따 존자도 이분에게 사실상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사과하십니까? 이런 경우에도? 제가 우리 고현행자의 서원 중에서 참회하는 게 있잖아요. 참회를 저는 먼저 사과하기 이렇게 실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사과한다. 이 사과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많은 경우는 당연히 사과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크게 잘못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상대가 7을 잘못 오고 내가 3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도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우는 사리뿌따 존자하고 그 비구하고 이야기할 때 몇 대 몇으로 잘못한 것 같아요? 사리뿌따 존자가? 9대 1 정도 될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99대 1 될까요? 그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굳이 따진다면 그 정도나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리뿌따 존자는 사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비구는 정말 사리뿌따 존자의 용서를 받고 이후에 개과천선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사리뿌따 존자를 찬탄했습니다. 이 개송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덕구경 95송입니다. 우리 법회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위쪽에 붉은 글씨가 있죠. 마음은 돼지와 같아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며 지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눈에는 없다. 마음은 돼지와 같아. 아빠 사리스타 존자에 마치 땅이 참에 땅 돼지가라고 번역을 했어요. 대전 마음은 돼지와 같답니다. 돼지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를 돼지 위에 놓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 이건 치워라라고 돼지가 이야기한 적 있던가요? 그래서 땅에다가 똥물을 보더니 그 똥물은 치우거라라고 돼지가 이야기하던가요? 혹시 돼지의 여신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무슨 돼지는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이거든 나쁜 것이든 쓰레기를 버려도 돼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돼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돼 저는 바위처럼 견고한 수행자가 되자 나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가 되자 되겠다. 그런 원력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이라는 그 성문의 기둥, 성문 옆에 세워진 기둥을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의 기둥처럼 견고하게 하며 지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다. 어떤 사람의 마음이 잘 수행한 마음을 잘 알아차리는 수행자의 마음은 잘 알아차리는 수행자의 마음, 잘 수행을 완벽하게 성취한 수행자의 마음은 바로 지 없이 맑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눈에는 없다. 라고 사리꽃다 신자를 찬탄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말한다는 건 이 비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거짓이라는 게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은근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집단과 집단 간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해요.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진실을 오히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보는 거짓말을 하는 과보 또는 개이든 어쨌든 나쁜 짓을 한 과보는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나의 죄도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자들만은 인과응보를 분명하게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불자들이 믿어야 될 것. 우리 불자들은 뭘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첫째, 불법승 삼보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불법승 삼보를 믿고 또 육념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불법승 삼보에다가 육념까지를 포함한다면 육념은 뭐냐면은 육념은 개와 보시와 천상이에요. 개라는 것은 개를 지키면 천상에 간다는 것이에요. 보시하게 되면은 내가 보시를 열심히 하게 되면 또 천상에 간다. 이 세 가지를 개와 보시와 천상 이 세 가지를 굳게 믿는 것 이것이 육념이에요. 육념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개라는 것이 나오죠. 개를 지키게 되면 개라는 것은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친구의 삼업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개예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개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를 어기면은 이건 나는 파괴가 되고 내가 계를 안 받았으면 나는 파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계를 받건 안 받건 나쁜 짓은 나쁜 짓인거예요. 어쨌든 계를 지키게 되면은 전상에 간다. 모시를 하게 되면은 전상에 간다. 이건 바로 부처님의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열반에 이루는 길을 설법하기 시기 전에 이 대기설법이라는 걸 했어요. 대기설법은 궁극적인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좀 방편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제가불좌를 먼저 만났을 때는 보시와 지계를 말씀하셨어요. 계를 바르게 생활하고 또 보시를 향하게 되면 천상에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에서 부처님은 그 다음에 사성계 팔종도를 말씀하셨어요. 사성계 팔종도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당신께서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계, 보시, 천상 이것까지를 합치면은 육념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육념을 믿는 것이고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불성을 믿는다고 해요. 불성,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굳건하게 믿는 것이에요. 내가 불성을 지닌 존재임을,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임을 굳건하게 믿는 것, 이것 또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불광 불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죠. 불광 불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 감화선을 하게 되면, 화두를 들게 되면, 또 알아차림을 실천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의 경지가 될 수 있다. 깨달은 이로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이 진정으로 믿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 저는 업인 과보입니다. 업을 인연으로 해서 업이 원인이 되어서 업은 행위예요. 의도된 행위입니다. 의도된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과보를 받는다.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믿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나쁜 과보를 얻는다는 거예요.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과보를 얻는다. 이것을 믿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 진실을 굳건하게 믿습니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안 믿는다면은요, 그건 불자라는 이름일 뿐이지 불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불자라고 본인이 내세울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를 믿지 않는다면 불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불광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이미 이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종무원 한 분이 작년에 다쳐가지고 지금도 사실상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신 분이 계세요. 일도 상당히 힘들고 여전히 두통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다치게 된 경우는 작년에 재등행렬을 갈 때라고 들었어요. 재등행렬을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아마도 우리의 재등행렬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1인시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공무원이 이제 가다가 근데 그 1인시 하시는 분이 너무 심한 욕설을 하고 또 본인에 대해서까지도 나쁘게 욕을 하는 데다가 그분의 아버지 같은가, 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까지 이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좀 많이 불편해서 가서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라고 좀 가까이 가서 네, 항의를 했다고 할까요? 따졌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는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뒤로 물러서려고 할 때 그분이 어떤 식으로 비쳤는지 그건 뭐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밀었어요. 밀어서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넘어지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정신을 잃은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정신을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오래 사셨으니까 한 번쯤은 있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죠. 아직 오래 살지 못했나 보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동문이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정신을 잃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다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쳤으면은 그렇게 다치게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괜찮으시냐고 뭐 얼른 이렇게 세우거나 아니면 뭐 119를 부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분도 같이 옆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뭐 같이 누우라고 했다던가 그랬죠. 뭐 이렇게 누워. 이거 자체가 일종의 이제 뭔가 굉장히 진짜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지나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법정으로 갈 생각을 미리 했는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할리우드 액션이라고요.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할리우드 배우들이 연기를 많이 잘하잖아요. 연기를 했다는 거지. 실제로 넘어져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렇게 확 밀었다면 만약에 넘어진다면 어떻게 넘어졌을까요? 만약에 넘어졌다면 약간은 경사진 데서 위에서 이렇게 밀어서 이분이 넘어졌다면 만약에 넘어진다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앞으로 넘어졌다면 이렇게 두 분이 약간 엎어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누웠다.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할리우드 역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친 공무원이 두 달 후에 너무 이제 억울해서 그때서야 그 전에 어떤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그때서야 이제 법정에 호소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분 또 마찬가지로 또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제기한 건 이 동문이 제기한 것은 벌금 150만원을 맞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게 약식으로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을 받았대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불자들끼리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사실은 본인들의 경우는 이 진실이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다투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글픈 일 아니에요? 과연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자들도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법정에서 당신 무죄요, 당신은 죄가 있어서 헌금 얼마 내시오, 그래서 그걸 내고 오면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판정이 되든 그 진실은 이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든 진실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이지. 그냥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정말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은 사람으로서 인과도 믿지 않는다면, 인과도 믿지 않는다면 진짜 불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지도론에는 거짓말의 과보가 이와 같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의 과보는 열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냄새가 나고, 두 번째로 선신은 멀리하고 악신은 가까이하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신은 떠나버립니다. 아, 저 거짓말하는 사람 가까이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선신들은, 신들은, 신중은 어떤 분이냐면요, 부처님처럼 깨달은 분이 아니에요. 깨달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수틀리면 그냥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몸을 안 씻는 사람에게도 그냥 갑니다. 몸을 안 씻고 있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서 그냥 떠나요. 그래서 특히 신중들에게, 신중단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꼭 진짜 목욕되게 해야 돼요. 물론 부처님께 기도할 때도 목욕되게 해야 되지만 신중단에 기도할 때는 깨끗한 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선신은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 저 사람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떠난다는 거예요. 대신 악신들은, 악신들은 악을 먹고 살잖아요. 탐진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가 악신이, 악, 이 악신들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또 진실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된대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의논한 곳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대요. 또 그에 대한 추악한 소문이 떠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규칙을 내려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또 근심 걱정이 많기도,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잖아요. 그 상황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거짓말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그 상황을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근심 걱정이 많아진대요. 비방하는 업의 인연에 얽히게 돼요. 그래서 남이, 자신이 많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와서 저를 비방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 저도 참 예전에, 이번 생에는 제가 그렇게 많은 비방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했다면은 이제 제가 출가 전에 시를, 풍자시를 좀 많이 썼어요. 풍자시가 뭔지 아시죠? 그걸 많이 했어요, 제가. 비방을 많이 받는 거. 그런 과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생에 제가 참 남을 비방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불광사 와서 비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업의 인연이 된대요. 그 인연에 얽혀서 비방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분은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벌금 100만원 덜 받는 거, 아니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지옥에 안 가봤으니까 경중을 잘 모르겠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당연한데, 간신히 사람으로 태어나도 비방을 많이 받게 됩니다. 비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엄청난 과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법적으로 벌 안 받으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불광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이렇게 됐다면 다른, 우리 불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불광불자들부터 맑지 않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혼탁한 부정물, 똥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세상은 늘 발전하고 있다. 역사는 결국에는 바른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옛날 뭐 중세나 고대나 이때에 비하면은 지금 훨씬 좋아지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었잖아요. 권력 있는 자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한때는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성들이 어엿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잖아요.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요. 좀 더 지나면 여성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에 의해서 선인 성과 악인 악과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 상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은 늘 선한 결과를 내줘왔어요. 그 비중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직선적으로 한꺼번에 쫙 발전하진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인연을 지으면 그것이 선한 과보를 낳는다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어요. 우리 불광 형제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그걸 믿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해 스님 같은 경우, 만해 스님이 그냥 일제에 굴복하고 대충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끝까지 저리를 굽히지 않고 결국 감옥에서 목숨을 잃으셨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지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을 받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선한 과보를 낳는다는 걸 굳건히 믿기 때문 아니에요? 그래서 33인 중에 사실 대부분의 그 3.1 운동에 참여했던 기미독립선언에 참여했던 33인의 성각자들 대부분이 변절했어요. 근데 우리 불교계 인사는 두 분밖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100%가 견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이유, 저는 그게 바로 인과응보를 굳건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과응보를 굳건하게 믿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통받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선한 과보가 된다 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셨다는 겁니다. 불자라면 응당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조금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거짓을 말한다. 이건 저는 진정한 불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사 내 편일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는 잘못한 것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종무원에게 이렇게 말씀을 그랬어요. 오직 진실만 이야기하자. 거짓은 추호도 이야기하지 말자. 진실만 이야기해서 벌을 받게 되면 받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불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완전히 말하면 진정한 불자라면 과보가 있어서 과보가 있기 때문에 과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한 불자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만해 스님은 저는 그런 입장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긴다 하더라도 나는 옳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말한다. 나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불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점점 깊어집니다. 그 함정에 빠지게 돼요. 결국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부러진 화살. 이건 실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영화의 주인공은 모 대학의 김경호 교수, 수학과 교수였어요. 모 대학의 수학과 교수인 김경호 교수가 입시 문제, 그 학교의 입시 문제 중에 수학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문제가 잘못됐어요. 정답이 없어. 그 문제, 한 문제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 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정답 처리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억울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부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제 2번이 답이다 하면, 2번 답을 우연히 친 사람은 그것도 맞는 것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는 합격이 될 수 있고, 다른 쪽을 적은 사람은 어차피 다 틀린 건데도 그것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분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의 명예가 어떻게 뭐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학교 측 입장대로 갑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는 이분을 재임용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정당한 명예를 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호소를 해요. 그래서 교수 자격 심사를 요청을 합니다. 법정에. 교수 자격 확인 소송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그걸 제기를 했어요. 그걸 제기를 했는데, 1심의 판사가 묘하게도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 학교 출신도, 그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분의 교수 자격은 없는 것으로, 많이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의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소를 냈습니다. 2심이. 그래서 2심의 판사,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판장은 박봉주 판사였어요. 박봉주 판사. 근데 이분도 그걸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고 기각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 경호 교수가 그 판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석궁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연습용 석궁이 뭔지 아세요? 활이에요, 활. 그 석궁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거기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문에게 석궁을 겨누면서 박봉주 판사님, 당신은 왜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법도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봉주 판사가 당신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그분이 얽히게 돼. 얽혀서 화살이 어떻게 뭐 발사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박봉주 판사가 제기한 것은
자신이 그 석궁에 맞았답니다. 석궁에 맞아서 이 배쪽으로 해서 약 2cm 정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2cm 정도 바뀌었다. 2cm 정도가 바뀌었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을 보수를 해서 결국에는 형을 살게 됩니다. 형을 살게 되니까 그때 이쪽에서 마찬가지로 이분을 구하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제 재판에 임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 아홉 판사가 박중이었던가? 박중 판사. 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 판사가 이제 그 사건을 맡게 돼요. 그 사건을 가만히 맡으면서 보니까 그 증거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증거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일단 거기에 이 증거로 부러진 화살이 제출이 됐는데, 석궁에 맞아서 그 화살이 박혔다면 화살이 부러질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갗에 옷을 두고 살갗에 들어갔다면 끝이 뭉그러질 리가 없는데 끝이 약간 뭉그러져 있어요. 그리고 화살은 부러져 있어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가 보면 세 가지 옷이 있어요. 옷. 옷이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고 와이셔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옷과 겉옷에는 혈흔이 있어요. 근데 와이셔츠에는 그 부분에 구멍은 있는데 혈흔은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증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판사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혈흔에 대해서 국과수에서 어느 누구의 혈흔인지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석궁을 쌓고 그것을 맞았다는 것이 분명한데 거기에 증거를 더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라고 단칼에 달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판사들은 판사의 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때 아마 신문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신문이나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사법권에 대해서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검증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검증하다 보면 실제로 혈흔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기각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 받아들인 증거로 받아들이지 그것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것이 아무래도 미신적인 것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그냥 결국 실형을 받게 됩니다. 실형도 상당히 세게 받았던 것 같아요. 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바로 영화화 됐어요.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실은 분명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법정에 가서야 진실이 나오느냐고. 결국 법정에 가서도 진실이 나온 건 아니죠. 그냥 누가 유죄냐, 누가 무죄냐, 누가 유죄냐, 그런 것만 판결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부분 우리는 이 법정으로 가서야 진실이 밝혀진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실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은 이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진실이 아니라 법정에서 밝혀진 것 자체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저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특히 불자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벌을 받더라도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벌을 받게 되면 그 과보는 그걸로 끝일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하고 감옥에 가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다. 저는 그 과보는 세세생생 더 크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라면 이걸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 순간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로 아 이건 나는 끝났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건 불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래서 제가 좀 제목을 세게 줬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은 말하지 말고. 우리 창호 유종 스님 서산대사의 시를 한 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에 꾸밈과 거짓 많으면 허망한 마음 어지럽게 붙임하나니 서리빨 칼날 한번 휘두르면 싸늘한 빛이 예나 지금이나 번쩍이다. 마음에 꾸밈과 거짓이 많으면 허망한 마음, 이건 한자로는 망식이네요, 망식. 허망한 생각과 온갖 식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지러운 마음들이 사방으로 막 흐트러져요. 그렇게 그런 마음에다가 우리 수행자들 시뻘건 서리빨 같은 칼날을 한번 휘어서 그걸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 거짓된 마음은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된 마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서산대사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꾸밈과 거짓이 많으면은 허망한 마음이 어지럽게 난무한다. 거기에 서리빨 같은 칼날을 한번 휘둘러 줘라. 내 싸늘한 빛이 내 몸을 과감하게 밝혀주고 밝혀줄 것이다. 싸늘한 빛이 예나 지금이나 번쩍이리 이렇게 되는데요. 싸늘한 빛이 바로 내 정신을 완전히 맑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거짓과 꾸밈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완전하게 철퇴를 내려라. 아니면 시퍼런 칼날로 그 허망한 망식, 그런 생각들을 과감하게 도려내라. 라고 우리 서산대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익된다고 해서, 조금 이익된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설사 손에 보더라도, 진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은 말하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다기보다는 제가 스스로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지? 지금 좀 과보를 받는 것이 낫지, 지금 벌을 받는 것이 낫지, 새새생생 끌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벌을 받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했던, 이제 종무원이 그렇게 계속 고통스러운 뭐 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약간의 불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바람일.